안녕하세요. 프로골퍼 전수빈입니다. 여러분들 골프 잘 치시고 싶죠? 네, 저도 골프를 잘 치기 위해서 엄청난 연습을 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연습 많이 하고 계신가요? 근데 올바른 연습 방법으로 연습을 해야 효과가 있듯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연습장에서 어떻게 해야 효율적으로 연습을 할수 있는지 연습 방법에 대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첫 번째, 볼 하나를 치더라도 제대로 연습을 하자인데요. 제가 연습장에서 보면 아마추어 분들 그냥 무작정 아이언부터 드라이버부터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이거 하나만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선수들 같은 경우에는요, 처음부터 무리하게 풀스윙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볍게 어프로치로 10m, 20m 또는 뭐 30m, 40m 이렇게 짧은 샷부터 시작을 해서 점점 높은 아이언 샷들을 하곤 하는데요. 그래서 처음에 연습을 시작할 때는 무조건 어프로치부터 시작하자인데요. 그래서 저는 연습장에 가면 처음에 20m부터 시작을 해요. 20m 어프로치를 5분 정도 해준 후에 40m, 60m 뭐 본인의 어프로치 거리에 맞게끔 어프로치 연습을 해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제가 20m부터 시작해서 40m, 60m 어프로치까지 한번 해볼게요. 우선 처음에는 가볍게 그냥 20m 어프로치를 한 10개 정도 쳐볼게요. 정확한 스윙으로 정확한 거리를 보낸다 생각하고 20m를 계속 쳐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연습을 하셨다. 그 다음에는 40m로 가볼게요. 40m도 마찬가지로 목표가 있다 생각하고 자, 이런 식으로 항상 핀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20m, 40m, 60m까지 스윙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벌써 작은 스윙, 뭐 하프 스윙, 풀 스윙까지 가볍게 몸을 저희가 풀수 있겠죠? 이렇게 몸을 풀어주신 다음에 10분 정도 어프로치를 해주시고 아이언, 우드, 드라이버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스윙을 해주신다라고 하면 훨씬 연습하시기에 좋으실 거예요. 연습장에 가셔서는 무조건 어프로치를 10분 정도 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제가 연습을 하실 때 어떻게 연습을 해야 하는지 알려드릴 건데요. 보통 20m 어프로치를 할 때는 왜 저희가 스윙이 작기 때문에 채도 조금 짧게 잡아주실 거고요. 보시다시피 스탠스도 조금 좁게 서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스윙은 무릎 정도까지만 들어서 작게 스윙을 해줄 건데요. 자, 지금 보셨던 것처럼 스윙을 하실 때에는 내가 들었던 백스윙 크기만큼 꼭 피니쉬를 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프로치를 해주시면 좋은데요. 짧은 어프로치라고 해서 겁먹지 마시고 더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시면 좋아요. 자신 있는 스윙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짧은 어프로치를 하시더라도 조금 더 자신 있게 스윙을 해주신다라고 하시면 필드 가셔서 뒷땅이나 탑볼 방지하실 수 있으니까요. 지금처럼 자신 있는 스윙, 또 들어주신 만큼 피니시까지도 1대1의 스윙 크기 비율을 유지하신 채로 어프로치 해주시면 훨씬 더 효과적인 어프로치 하실 수 있습니다.